것 같죠, 늘. 자, 콘서트 7080입니다. 아, 오늘 제가 저 오빠 특집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끼리 오빠 언니라고 막 우기긴 했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이 보면 웃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진짜 오빠 나옵니다. 아, 가만 있어봐. 언니든가? 아, 이 친구는 이런저런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 언니더라고요. 와. 뭐 뒷모습만 보면 진짜 저 언니 같아요. 소녀 같고 긴 머리 소녀. 하지만 앞으로 돌면 락커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 김경호 씨의 멋진 무대 함께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배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호 팬입니다. 콘서트 7080에 굉장히 오랜만에 초대되어져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10집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곡은 네, 익히 아실 곡을 먼저 불러드렸고요. 이번에 불러드릴 곡 지금 라이브를 아주 많이 불러본 적이 없는 곡인데 오늘 7080 식구들에게 이 노래를 오늘 라이브로 불러드립니다. 10집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사랑이 들린다. 들리사
저도 출연을 하는 가수이긴 하지만 콘서트 7080 정말 열심히 보는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많은 선배 가수분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항상 같은 마음으로 시청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그래도 보여드리고 오늘 공연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무대이니만큼 네, 벼르고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다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이 뒷받침 될 거라고 믿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